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지원입니다. 계절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덕이니 피부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피부 고민의 해결의 기본인 수분과 영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애터미 미스트 제품들로 수시로 뿌리면서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 먼저 세안 후 화장대로 가기까지 3초 동안 내 피부 수분을 지켜줄 수 있는 애터미 3초 뷰티 워터입니다. 월계 수입 추출물이 촉촉함을 오래오래 애터미 3초 뷰티 워터. 일단 이 제품은 첫 번째, 제주도 정말 청정 지역이죠. 그 청정 제주 지역에 유기농 월계 수잎을 100% 담았고요. 두 번째, 당일 채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섬세하고 철저한 2단계 추출 공법을 통해서 효능 성분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 사용해보시면 뭔가 특별하구나 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네요. 2단계에 걸쳐서 추출하는 방법은 어떤 과정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단계의 추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1단계, 프레쉬 립 공법의 핸드드립 추출, 그 다음에 2단계 프레쉬 틸 공법의 증류 추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공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그 월계수 잎을요, 일단 1단계 핸드메이드 라이크 공법으로 핸드드립 방식과 비슷하게 추출하는 건데요. 원두커피 많이들 드셔보셨죠? 특히 핸드드립 커피는 커피를 여과잔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싹 부어주면 여과지 밑으로 커피가 싹 추출되는 그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단계, 이제 프레쉬 틸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다시 증류 추출하는 공법을 통해서 원재료의 신선함 그리고 깨끗함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고 하네요. 눈을 감고 그냥 싹 뿌려만 주셔도요, 촉촉하고 생기는 피부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월계수잎 특유의 천연향, 유칼립톨의 은은한 향까지 더해져서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수분을 채워줬다면 다음은 바로 영양감을 듬뿍 줄 차례인데요. 저처럼 극건성이신 피부들은 다들 크림 필요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크림 아니고요. 크림의 영양감을 듬뿍 담은 애터미 크림 미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어링으로 건조한 피부도 구해주는 애터미 크림 미스트. EWG 그린 1등급의 아주 순한 성분인 산양유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요. 피부의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여기에 세라마이드 NP, 귀리커넬, 다시마 추출물, 거기에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수분까지 챙겨주니까 든든하시죠? 끝이 아닙니다.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풀 추출물, 한련초잎, 거기에 무화과 추출물까지 들어있어서 피부가 예민하고 좀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을 가득 담은 고영양감의 보습 영양 크림 성분을요, 미세한 안개 분사, 이 미스트 제형으로 뿌려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촉촉하고 피부 속에 깊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부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애터미만의 탁월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피부층을 구성하는 구조와 비슷한 고분자가 들어있어서 흡수를 더 잘 되게 해주고요. 천연 보습인자와 비슷한 고분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또 수분 증발량을 줄여주니까 피부 안과 밖을 탄탄하게 케어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겨울철에 메이크업 후에 뿌려주니까 영양감이 촉촉하게 느껴져서 야외 찬바람이나 사무실 내 히터바람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수정 메이크업용으로 사용할 때도 메이크업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한 찬 사무실 안에는 무조건 이 제품을 두고 아주 수시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스트, 바로 토너와 에센스의 영양을 한 병에 가득 담은 애터미 로즈레인 미스트인데요. 애터미 로즈레인 미스트로 활짝 피어날 거예요. 이름부터 로즈레인, 그 장미꽃방울이 막 생각나는 그런 향긋한 이름이죠. 이름 그대로 서양 장미꽃수가 20%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은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그리고 헤어에까지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싹 뿌리면요, 그냥 장미꽃비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베라 잎수, 그리고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풀 추출물 등 성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바디케어로 바디로션 바르시면 끈끈하고 뭔가 텁텁하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가볍게 바디케어로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특히 저는 이 제품을 이렇게 머리끝에다가 싹 뿌려주면 와,
하루 종일 향긋한 장미향이 코끝이 막 맴도는데요. 그냥 샤워를 막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는 안 감으시면 안 돼요. 애터미 3초 뷰티 워터는요, 11,800원에 4,200pv, 애터미 크림 미스트는 12,800원에 5,700pv, 마지막 애터미 로즈레인 미스트는 10,000원에 3,250pv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미스트 제품들 정말 손쉽게 사용하기 쉽죠. 그냥 뿌리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매일매일 우리 피부 고민들 많으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또 피부 컨디션까지 달라지는데 그때그때마다 골고루 사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귀찮아서 뭐 어려워서 피부 관리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애터미 미스트 제품에는 좋은 영양 성분 그리고 애터미만의 기술력까지 가득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수시로 언제 어디서나 쓰실 수 있으니까 손 닿는 데다가 두시고 나를 위한 피부 케어 전담사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지원이었습니다.